9월 18일 수요일 KBC 3분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불과 하루 만에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과 양돈농가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겐 치명적이지만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값 급등이 걱정인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급격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년 만에 발생한 가을 적조가 양식장이 밀집한 전남 해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광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7강 콘텐츠 큐브 조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화 콘텐츠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초등학생들에겐 어른용 수저와 젓가락으로 급식을 먹도록 하는 것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광주 전남 초등학교 90% 이상은 어른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광주 전남에서 263명의 A형 간염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발병 원인으로 지적된 조계젓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표정도 열사의 추모비가 5.18 기념공원으로 이전됐습니다. 내일부터 기온 뚝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 9에서 19도 기록하겠고 낮 기온 25에서 27도의 분포로 일교차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잠시 후 KBC 8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